마르티엘리가 기회 다 있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일단 마르티엘리 선수나 비라인 선수는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뭐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완벽하게 훈련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. 그래서 내일 어떻게 베스트 11 짜는 데 있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선수들 컨디션이 좋고 또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 나가든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고 좋은 경기력으로 꼭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 지난 러시아전 태국전에는 선수들이 시즌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았던 부분이 좀 경기력이나 실점의 부분에 좀 영향이 미쳤던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고 또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 나가든지 조직적으로 잘 조직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.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훈련하고 나왔습니다. 마지막 경기라 걱정이 되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일주일간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또 승리가 필요한 경기고 또 내일 승리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미쓰비시 컵을 남겨두고 또 자신감을 찾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 우리 선수들과 하고자 하는 의지 또 뒷박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찾는 그런 경기를 만들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여기는 우리 남진 경기장이지만 또 베트남 우리 홈이다. 우리 선수들 많은 팬들이 와서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선수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좋은 결과 또 팬들에게 승리할 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경기를 만들 것입니다. 하여튼 내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준비를 잘해서 꼭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. 올달부터 와서 많은 선수들 눈여겨보고 있고 또 기존 경험 있는 선수들도 능력을 그라운드에서나 또 훈련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베트남 축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경험 많은 선수와 또 우리 임박 같은 선수, 영플레이 선수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운동장에서 강한 에너지를 발휘해서 또 그럼으로써 또 팀도 성장하고 또 우리 선수들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새로운 선수들도 지금 훈련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과 또 눈에 보여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 펼쳐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하나가 이번 제가 파악할 때는 뭐 경기에 좀 부상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발하지 못한 게 아쉽게 생각한다. 그럼에도 우리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과 또 스피드 있는 선수, 에너지 있는 젊은 선수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가 그런 몫을 좀 충분히 해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동감한 부분입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
또 경쟁을 통해서 그런 베트남 정신이 그라운드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다음 세 번째 토론 방송 받아 드리겠습니다.